어느 날 집으로 낯선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택배 송장을 보면 받는 사람도 또 주소도 모두 내 앞으로 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문한 적도 없고 또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택배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택배 상자 안에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아주 위험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서 억울한 상황까지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택배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없던 병이 생기고 살던 집도 옮겼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누가 살아고 계세요? 아, 거긴 다른 분. 아, 지금 거기 나오셨어요? 아, 무서워서 못 살아요. 아, 무서워. 왜 뭐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여자. 진짜로. 악마예요, 악마. 진짜 악마도 그런 악마들이 없어요. 아. 사람 죽이는 것은 팔이 목숨으로 알도 막 가냈도. 그 택배가 집에 도착한 건 2021년 3월 11일 오후 2시 45분 무렵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왔어요. 택배로. 나는 뭣도 모르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냥 택배였어요. 네, 이렇게 뭐야, 종이 상자? 네, 종이 상자요. 뭐, 바로 와. 우체국 몇 발자가 안 됐는데 1분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와요. 그랬더니 손들어려. 그 뭐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너 당신들 뭔데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마약 수사범 거기서 나왔대요. 이게 마약이래. 나보고 에이구쇼, 뭐 마약을 나를 줘.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쓰이 양반들이 지금. 나 마약 연직에 담배 필지도 모르고 평생 이렇게 살았다. 문제의 택배는 국제 특송이었습니다. 6일 전 인천세관이 우편물을 검색하던 중 수상한 실타래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실타래 안에 숨겨놓은 건 하얀 악마로 불리는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 1g의 가격은 약 70만 원. 택배 상자에 들어있던 필로폰은 2kg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마약 택배를 쫓아 박 씨를 찾아간 건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최영희 형사였습니다. 1회 투약분 할 때 0.03g, 0.05g을 잡으면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0.05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수치를 보니까 한 39억 정도. 사건 당일 오전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외에서 마약이 밀수입된 것이 있다. 근데 그 수취 장소가 전주다. 송장을 확인한 결과 발송지는 캄보디아, 내용물은 실타래였습니다. 받는 사람이 박 씨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를 받는 중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한테 006 뭘로 해갖고 막 공만 막게 있어요. 국제전화네요, 그럼. 네, 완전 국제전화요. 갖고 물건 다 받았냐고 물어봐요. 통화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자요. 물건을 확인하는 낯선 여자의 전화. 특히 말투가 특이했습니다. 말투는 어떻게 막 쉽게 얘기해서 사투리, 저 조선족 사투리 있잖아요. 물건 보낸 사람이래요. 물건 보면 안 된대, 나보고. 직원을 보냈은 게 그 사람을 주래요, 나보고. 직원을 보냈대야. 밤 9시 40분 무렵, 박 씨가 살던 아파트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있은 게 남자가 와요. 문을 뚝뚝 두드려. 그런데 문을 딱 열었죠. 그랬더니 시카로 이런 거 갖다 탁 뒤리는 게 막 칼이고 멋이고 막 너 죽고 나 죽기로 달라졌는데 그날 말도 못해요. 그만해요. 시카리요, 시카.
또 막 무섭단 게요. 뽑기만 해도 무서워요. 칼이 이만이요. 칼을 들고 달려들던 범인을 제압한 건 현장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었습니다. 범인은 잡힌 후에도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한테 왜 그래 막 하면서 막 너 다른 사람한테 내 목소리가 전달되게끔 그런 식으로 막 목소리 톤을 높이니까 그래서 이놈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파트 주차장에 공범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향한 최 형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운전석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고 이제 나를 보고는 이제 탁 쳐버린 것이죠. 저기 저 철판 있잖아요. 저 철판까지 찌그러진 걸 거기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벽을 아파트 벽을 부딪히고 여기서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게 차 밑에 깔려가지고 같이 여기까지 이제 딱 온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 공범이 차를 몰아 최 형사를 덮친 겁니다. 그대로 차 밑에 깔린 최 형사를 살리기 위해 동료들이 직접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날 목숨을 잃을 뻔했던 최 형사는 그 후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여기를 아마 여러 번 수술을 하셨을 것 같고. 네, 여기 네 번 수술. 모두 14번의 큰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피부 이수술. 길림성인가 흥룡강인가 합니다. 그쪽에서 뭐 칼잡이 노릇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좀 약간 건달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칼부림도 서슴지 않은 남자들을 보낸 사람 역시 전화 속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기 전 박 씨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들놈한테 물건 하나 오면은 아버지 몸 생각해서 준 게 파덜이야. 그래서 엄마 무슨 물건이냐 그러자 아버지 캄보디아가 저 버섯으로 유명한 상황버섯 유명하잖아. 야, 아버지 그거 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 박 씨는 마약 택배를 보낸 여자의 공범으로 드러나 현재 수감 중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아들 박 씨. 그는 여자에게 수고비를 받고 택배를 받는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돈 조금 주면서 통장 하나 만들어 줘라. 한 2,300 주고 신용불량자면 선불폰이라도 하나 만들어 둬라. 나중에 돼서 이제는 지가 내가 용돈 넉넉하게 줄라니까 택배 한번 받아줘라. 국제 택배를? 예, 택배 받아주다가 걸리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여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나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좀 구해달라. 통장해줄 사람 아니면 택배 받아줄 사람. 페이스북에 보면 최지은이라고 써있어요. 택배를 보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도 제공했습니다. 휴대전화 속 삭제된 데이터를 모두 복원하자 마약 택배 거래의 정황과 함께 베일 속에 쌓였던 여자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최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냥 다 됐고요. 예. 4일 남았어요. 4일 후 도착? 하나 일 시킬 사람 있잖아요. 네. 얼굴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 준비해 주세요. 무조건 일이 생겼을 때는 자꾸 해요. 예. 모른다. 최지은이 아나 모른다.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복원된 자료 중에 최지은이 화상통화를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경찰 내 마약류 수사 전문가인 김대규 형사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주로 그 후리베이스라는 그런
기구인데요. 루프는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그런 방식이죠.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라고 그 투약 방법을 이렇게 텔레그램상에 많이 알려줍니다. 그거 보니까 그런 현상하고 유사하니. 자신이 마약을 하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보여줄 정도로 대범한 최 씨. 오랫동안 마약 관련 취재를 해온 뉴스타파의 홍주환 기자가 그녀를 수소문했습니다. 당시에 피고인으로 올라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제 관련된 한테 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일단 편지를 보냈고 이제 내가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 혹시나 뭐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냈고. 며칠 후 전국의 교도소에서 최 씨를 안다는 이들의 답장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분들이 대부분 이미 전과가 많았던 분들인 거죠. 연락을 했는데 다 특히 약간 무섭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름난 유명한 마약 판매꾼들 모두 최지은에게서 마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최지은은 살인 청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정말 살인당할 수도 있고 기자님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게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최지은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그는 최지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상선이죠, 최상선. 대한민국에서 원청을 알고 있는 캄보디아 제조시설을 알고 있고 그 제조시설에서 물건을 떼어서 대한민국에 넘기는 원통이죠. 대한민국 마약 여왕, 왕이 아니고 마약 여왕.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 밀수 적발량이 무려 1.2톤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1회 투여량으로만 따지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전체 적발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마약이 바로 이 하얀 악마라고 불리는 필로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인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최지은 씨 역시 주로 이 필로폰을 우리나라로 밀반입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마약 사범들은 최 씨를 무서운 여자, 또 마약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최 씨는 대체 누군지, 또 우리 사회 곳곳에 그의 마약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지금부터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단서 중 하나가 바로 이 송장입니다. 우선 최 씨가 마약 택배를 붙인 곳,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그 이면에는 동남아시아 마약 밀수출의 거점 중 하나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80g 이상 마약을 밀매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 여종업원이 취재팀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대마초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마약은 생각보다 쉽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최지은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설득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2020년부터 최 씨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시험국에 어떤 한국 여자가 카지노를 다니면서 거기에 카지노에 돈을 펑펑 쓰면서 그렇게 다닌 거야. 굉장히 돈이 많아서 대출을 하고 다녔죠. 그래서 뭐 경호원도 한 번씩 데리고 다니고. 최지은이 살았다는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이자 휴양 도시입니다. 실제 카지노가 많이 들어선 도시입니다. 최지은이 살던 곳은 카지노 거리 근처의 한 오피스텔. 이곳은 호텔처럼 숙박도 가능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500불짜리. 500불짜리. 나 찍었어, 지핑. 57평. 오피스텔 35층. 꼭대기층에 거주했다는 최지은은 큰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마약계 대부분 솔직히 한국으로 요즘은 누구나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걸리지 않고 보내는 그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장 기술이 굉장히 대단해서 한국으로 보낼 때 40kg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최지은은 마약을 교묘하게 포장해 한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세관에 걸린 것보다 걸리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한국인터폴이 주시한 마약상 역시 최지은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인터폴은 최 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마약 수배가 10건이나 돼 있고 그게 이제 단순 투약이 아니라 공급했던 수배가 10건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건은 이제 적발된 게 10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건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해 최지은을 수배 중인 수사기관은 전국 10여 곳에 이릅니다. 재판이 완결된 사건 가운데 최지은 조직이 마약을 밀반입한 사건은 약 24건. 수배 사건에서 적발한 마약 7.8kg에 2016년 이후 최지은 측이 밀수입한 마약까지 더하면 현재 드러난 마약만 최소 9.97kg.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양보다 실제 거래된 마약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되거나 적발되지 않은 그러한 범죄를 우리가 이제 암수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암수 범죄가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마약류 범죄거든요. 우리나라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은 비공식적으로 한 10배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1년 단위로 9kg였다면은 최소한 이 사람이 90kg 이상. 암수율을 적용하면 최지은이 밀수한 마약은 약 100kg에 육박합니다. 현재 시세를 적용하면 무려 697억 원에 달합니다. 최 씨의 동업자가 귀띔한 최지은의 마약 규모는 암수율을 적용한 양보다 컸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약으로 네. 일반 입건으로 여러 건 입고 6kg, 10kg 뭐 자기 말로는 160kg인데 네. 이때까지 움직인 양은 어마어마해요. 적색 수배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최 씨가 그 많은 마약을 어떻게 한국에 유통했을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네 돈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마약을 어디다 갖다 놓는 방식으로 그 신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배로 그 마약을 받고 그 마약을 그 이게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죠. 하수인들이. 마약 판매는 최지은과 같은 상선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의 하선인 이른바 드라퍼는 구매자에게 마약을 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전직 드라퍼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사장님. 저 오늘에서 필요한 MC 인데요. 이게 약속한 시각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아, 혹시 김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은 평범한 배달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 3년 동안 드라퍼로 살았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마약을 전달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딱 요만해요. 아, 이거를 접고 나서 털어. 털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감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감아. 감고 나서 요만하게 좀 더 크게 호일을 쌓아요. 호일을? 예, 비닐은 놔두면 벌레지잖아. 아,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호일 이렇게 해서 꾸깃꾸깃 돼요. 그러면 요만해져요. 아.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는 수법. 이른바 던지기입니다. 이렇게 틀린다고, 이게.
자, 자, 놓고 안에 쑥 들어가요. 던져놓죠. 비도 안 맞고. 여기 사진 찍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여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판 자체에다가?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쳐놔요. 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딱 그려놨던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주소. 그렇지. 못 찾겠네요. 못 찾을 수밖에 없네. 목숨 걸고 내놓고 하는 건데.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마약을 던져놓은 위치는 오직 구매자에게만 전달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가능성도 작다는 겁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지방도 가죠. 지방에서도 손님들이 연락이 오면 우리 그때그때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내려갔다가 내려가서는 붙여놓고 올라오고 그러죠. 4, 50개씩 장마철에 장사 잘 돼요. 장마철에 되게 바빠요. 6월 7월 달에 좀 바쁘고. 네, 주말에 좀 바쁘고. 한때 큰 돈을 만진 적도 있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하루에 1억 가까이다 팔았으니까. 하루에? 네. 더러운 걸로는 수십억 됐죠. 다 쓰고 날리는 거지 그냥. 하선인 드라퍼 위에는 구매자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PD수첩은 7년 동안 마약 판매에 몸을 담았다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판매를 많이 하다가요.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좀 돈이 좀 된다. 마약 판매상들이 좀 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해갖고 마약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고객들이 점점 이제 그 비대면 서로 안 만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특히 마약 사범들은 이제 만나는 걸 좀 많이 꺼려하거든요. 이들과 함께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텔레그램 마약방을 찾아봤습니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개인정보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마약 판매상들도 텔레그램을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약방 채널로 들어가자 은어로 표시된 마약 종류와 가격을 표시한 이른바 메뉴판이 보입니다. 이게 뭐야? 필로폰. 이게 필로폰? 네. 떨렉은 뭡니까? 떨렉? 액상 대마. K는? K는 케타민. K는 엑서시. 1대1 개인 대화창을 이용해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잠시 후. 왔어요. 답이 왔어요. 다 왔어요? 구매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가격 반통 250. 반통 한 통이 무슨 뜻이죠? 5g이요. 5g이 250만 원이라는 거죠. 한 통이 10g이요. 400이요. 또 다른 텔레그램 마약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예. 사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코인이나 무통장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얘네들도 인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경찰인지 모르잖아요. 예? 국민은행 ATM에까지 가서 돈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라. 현재 시간이 보이게끔. 그러면 너는 진짜 구매를 하는 자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무통장 그 계좌번호를 준다 이제 이 뜻이죠. 마약을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쉽지만 이들을 검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이거죠. 이제 온라인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좀 호구다, 좀 돈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뭐 부른 게 값이니까. 금액이 이렇게 비싼 나라는 한 곳밖에 없을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싸죠. 세계에서 제일 마약 시세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쌀 거예요. 마약 투약하는 것보다 마약 판매하는 게 더 중독입니다. 예. 무섭겠습니까? 그거밖에 못 하는 거죠. 계속 그게 또 중독이 된다.
마약을 파는 것도 중독이라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팔려고 하면 100g에 1억은 받죠. 1억? 예. 네. 1억이면 1g에 100만원씩이니까 계산 딱 나오잖아요. 근데 현지에서는 그렇게 주고는 안 사죠. 안 사고. 현지에서는 뭐 1000에서 2000 정도는 사요. 해외에서 들여올 땐 1g에 10만 원에 불과한 마약을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이 바닥의 승자는 최지은과 같은 상선입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2016년 무렵 최 씨가 경기도 지역 노래방이나 다방에서 일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초성이 걔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팔로우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분이 여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약팔로 다닌 거지. 이 사람 그 사람 포장 해가지고 팔고. 적은 양의 마약을 파는 단순 소매상, 이른바 고사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최 씨는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뒤로 잡혀서 뭐 중국으로 갔다 왔을까 막 그 소문이 났거든. 이 여자는 의정부에서 잡혀갔다. 뭐 들어갔다. 2016년 당시 최 씨는 마약 매매와 투약 등 18건의 마약 범죄 혐의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었다고 합니다. 류성하 변호사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만난 최지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딸 걱정을 많이 하는 평범한 엄마, 북에 딸을 두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딸 생각을 굉장히 하면서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데려와야 되는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최 씨가 직접 쓴 반성문 속에 그녀의 지난 과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2011년 북한에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이었습니다. 한국은 걸려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했고 중국에서 이제 자기 말로는 마약류 밀수를 하다가 자유 선고까지 뭐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방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